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하고 있으나 앞서서도 부득한 저의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의 문제로 먼저 신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위정교사 의혹이 아니라 위정교사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춘 박은영 의원 그 참고인, 제가 정동춘 두 번 만났습니다. 박은영은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늘 만나면 이렇게 메모를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 묻습니다. 태블릿 PC 충전기 연결잭을 사오라고 일부러 그런 말을 하라고 이완영이가 얘기한 적 있습니까? 두 정의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없습니다. 박은영 과장. 못 들었습니다. 태블릿 PC를 고영태가 들고 다닌 걸 봤다라고 이완영이가 일부러 증언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고의로. 없습니다. 저 들은 바 없습니다. 태블릿 PC를 JTBC가 절도한 것으로 해서 언론 인터뷰를 하라고 제가 사주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언론 인터뷰 얘기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절도한 것으로 해서 인터뷰를 해라라든지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예. 자, 저는 공교롭게도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만희 의원에게도 또 어떤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제가 질의 준비도 안 했고 질의도 안 했습니다. 한편 우리 그 박헌영 과장은 고영태 것이 아니라 최순실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헌영 과장, 어제 시사인에서 인터뷰한 걸 잘 봤는데요. 지금 고영태가 중앙일보의 언론 인터뷰 보도 이후에 노성일 부장과 통화한 적 있죠? 네, 그 보도를 보고 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네. 좀 제 입장에서는 따져먹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 노성일 부장 뭐라 그랬습니까? 18일 일요일에 저녁에 통화를 하게 됐고요. 네. 노성일 부장 말로는 네. 본인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뭐를 어떻게 얘기했길래 고영태 씨가 월간중앙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냐, 나를 위증범으로 만들고 위증교사를 받았다고 만드냐 얘기를 하니까, 너가 위증하라고 누군가한테 지시받고 너가 위증했다라고 얘기한 적 없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정동춘 이사님께서 그 이완영 의원 만나고 돌아오셔서 저한테 했던 얘기를 제가 노승일 부장한테 담배 피면서 테라스에서 전달했던 얘기를 본인이 고영태 씨한테 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뭔지 저도 처음에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던 도중에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영 의원님하고 정동춘 이사장님께서 만나시고, 정동춘 이사장님께서는 제가 태블릿에 대해서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의원님께 드렸고, 그랬더니 의원님께서 본인은 국회의원이고 청문회 간사니까 이런 거 뭐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너희 재단에서 알아서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면서 정동춘 이사님께서 저보고 그러면 너가 이거 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 거절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걸 원치 않았고 이 논점이 이 사안의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언론에 나가게 하는 것은 예, 됐고요. 예예. 예. 그러면 노성일 부장하고 이 통화 내역도 녹취돼 있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걸 본 의원에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예. 예. 아, 노 부장 인정합니까? 박헌영 아니야, 박헌영 과장 말을 인정합니까? 저도 말할 좀 기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됐어요. 박헌영 과장하고 통화했을 때 박헌영 과장이 누구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녹음까지 하면서 후배를 죽일 생각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녹음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거지. 정말 참네.
이완용 청문을 맞죠. 발을 주는 게 좋아서. 자, 저는 따로 증언하십시오. 언론에 하든지. 예? 시간이 제가 없으니까 오후에 다시 그러면 시간을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본 의원은 위증교사를 허위를 주장하는 세력이 따로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 박은영 과장이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그것도 시사인입니다. 시사인에서 밝힌 게 저 이렇게 확실하게 저는 나온 것은 저는 이제 결백을 입증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혹이 왜 제기됐느냐? 날조된 다른 세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일정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과 이만희 의원에게 들어온 우연한 제보. 같은 날 위증 의혹으로 코너에 몰려있던 고영태가 12월 13일 날 박은영이가 위증교사 예측을 합니다. 이것도 고영태 예측을 해놔놓고 언론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8일 12일 날은 5시간 수시로고 만나고 통화하는 야당 의원 이후 또 노성일과 또 중앙일보 간의 인터뷰, 위정교사라 몰아세우며 사태를 운운하는 야당의 총공세, 저는 잘 짜여진 기획된 정치 공작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노회찬 의원은 국정원을 운운하면서 민주당과 연결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에서는 박영선, 고영태, 노승일 이 문제로 함께 특검 조사를